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영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 분석을 진행하며 장 마감 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의 강바울 전략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는 기업 분석 내용은 모두 개인적인 견해이므로 전부 다 예측은 할 수 없지만 조금이나마 시청자분들의 투자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촬영하는 영상은 종목 추천 영상이 아닌 주관적인 종목 리뷰 및 분석이기 때문에 그 점을 참고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기업은 이제 하나솔루션이라는 기업이고요. 코드번호는 009830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간 6월 10일 목요일 오후 3시 19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하나솔루션이라는 기업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하나솔루션은 세계 수준의 기술력과 사업 규모를 갖춘 하나그룹 계열의 종합화학 기업으로 폴리에틸렌을 이용해서 PVC, 폴리염화 비닐이나 CA, 가성소다를 만드는 이제 생산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도 하고 있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2014년도부터 태양광의 핵심 소재인 폴리실리콘을 상업 생산 중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태양광의 핵심 소재를 생산하는 만큼 이제 신재생 에너지로도 신재생 에너지로도 분류되었으며 이때부터 이제 신재생 관련 이슈들이 이제 많이 생겨나면서 올해 초에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이 됐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신재생 사업을 구축을 하면서 그에 따라서 신재생 관련 기업인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 강세 보였다가 이후에 지금 현재 박스권 그려나가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삼각수렴 패턴에서 약간 이탈은 나오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제 43,600원대 여기 보시면은 현재 이 구간대가 아무래도 지지선으로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43,460원대 지지선 잘 버티면서 오늘도 약간 반등 나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하락 추세, 상승 추세를 이탈했었던 이유는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증시, 우리나라 지수 자체가 어느 정도 하락을 했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 자체가 어느 정도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하락이 이탈했었던 모습이고요. 오늘 지수 자체가 다시 한번 반등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하나솔루션 오늘 소폭 상승하면서도 지지선 잘 버텨주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신재생 사업을 하다 보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탄소 2050년도까지 이제 탄소 중립국으로 이제 발돋움하기 위해서 탄소의 배출량을 줄이려고 노력을 할 텐데요. 그에 따라서 당연히 신재생 에너지가 필수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앞으로의 모멘텀이 훨씬 더 많은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한 이제 미국에서도 지금 현재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신재생 사업 확실하게 밀어주지 못하고 있는데 이러한 코로나19가 이제 백신 보급률이 높아지고 접종률이 높아짐에 따라 어느 정도 이제 코로나가 종식되어 감에 따라서 이제 다시 한번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하면서 모멘텀 충분히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앞으로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꾸준히 우상향할 수 있는 기업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솔루션에 대한 이제 기사가 나와가지고 그 기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하나큐셀 포항산단에 600MW 규모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했다고 합니다. 그린에너지 사업 부문인 하나큐셀은 지난 9일 포항시 한국동서발전과 포항솔라팩토리 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고요. 그리고 포항솔라팩토리 사업은 포항지역 산업단지 내 공장 지분과 유휴부지를 임대해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지금 현재 태양광 사업도 꾸준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앞으로 신재생 에너지 관련 모멘텀은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솔루션의 재무 상황을 조금 살펴보시더라도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은 영업이익이 그렇게까지 또 증가하지 않는 기업이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한다고 해서 그렇게 강하게 상승을 하지 못하는 기업이 아니라 보시게 되면 20년도보다 21년도에 약 2배, 약 4배 정도 큰 폭의 영업이익이 상승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당연히 주가 또한 실적 관련 모멘텀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분기별로 보더라도 1분기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로서 다가왔고 2분기 실적 또한 1분기 실적보다 훨씬 더 높게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2분기 실적 또한 어닝 서프라이즈로 다가오면서 좀 강한 모멘텀 나와주지 않을까 그렇게 개인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약간 하락하면서 아래꼬리 달았지만 그래도 지지선 회복하면서 양봉 전환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 크게 걱정할 정도의 하락은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관련 모멘텀도 아직 충분히 남아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하나솔루션의 이제 투자자별 매매 동향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외국인과 기관이 이거를 매도하면서 장대에 음봉 두 개가 나왔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 기관 매도하고 있지만 투심과 개인이 어느 정도 매수에 나서면서 그래도 지지선 회복했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세에서 매수세 전환하면서 동시에 수급 들어와 주어야지 좀 큰 폭의 양봉 그리면서 상승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외국인과 기관이 언제쯤 매도세에서 매수세로 전환하면서 수급 들어와 줄지 지켜보면서 이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동향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 자체가 어느 정도 강하게 반등 나와 주어야지 이 하나 솔루션 또한 강한 상승 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해외 증시의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 해외 증시 상황도 어느 정도는 살피셔야 됩니다. 해외 증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 AP 투자연구소 홈페이지에 오시게 되면요. 제가 매일 오전에 장 시작 전에 해외 증시 마감 시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해서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해외 증시 정보들과 그리고 주식 관련 정보들 그리고 이제 저희 소장님께서 매일마다 무료로 두 종목에서 세 종목 정도 종목 추천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많은 도움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요. 저희 홈페이지 한번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이제 카톡 친구 추가라는 카테고리가 있는데 카카오톡 친구 추가도 하시면 무료방 안내도 받아보실 수 있기 때문에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셔서 많은 정보들 모두 다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제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